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번 가을에 이렇게 좀 쓸쓸하고 그러세요? 생각이 많죠.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그러네요. 이번 가을은 주부들은 더하죠 사실. 아, 마음이 그래요? 쓸쓸하고 왜 그 학창시절엔 구르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예.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낙엽 보면 왠지 좀 스산하고 쓸쓸하면서 지나보기도 전 눈물이 나대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진짜 눈물. 아, 원래 네. 촉촉해요, 눈이. 그런 거를 학창시절은 사춘기라고 하는데 그런 네. 걸 사축이라고 사축. 하죠. 네. 사축. 사축기를 네. 겪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리고 나날이 사랑받고 있는 분을 모셨어요. 예.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강의한다 그러네요. 뭐예요? 아마 오늘 기대가 예. 크신 것 같아요.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씨를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김수미 씨는 뭐 연기자는 대한민국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강사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요? 예. 뭐 방송에서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시죠? 예. 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꽤 되셨나요? 예, 이때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87년도에 제가 처음 그 제 에세이 책을 냈을 때 예, 예. 그때 아마 그 이 뭐 일반 문인들 말고 연예인들 중에는 아마 조영남 씨가 제일 먼저 책을 냈었고 네. 제가 냈는데 뭐 특별한 뭐 문장력이나 이런 건 없어도 그 연기 생활 또 삶 이런 걸 아주 좀 솔직하게 썼어요. 네. 그랬더니 뭐 많이들 읽어보시고. 아이고 진짜인 줄 알아요. 문장력이 있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아요. 예, 문장력도 그 반찬 맛깔내는 만큼이나 문장력이 아주 이쁘고 네. 아주 정감 있죠. 그런데 주로 여성들을 위한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방송국 지방 계열사에서 예. 꼭 그 연중에 매태식 뭐 창사기념일이라든가 그 주부 교양 강좌 시간이 있어요. 네. 주로 어떤 얘기들 하셨어요? 가면 뭐 그냥 남편 얘기, 뭐 아주 편안하게 예. 뭐 남편들 얘기 주로 이제 주부들이 원하는 얘기 또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얘기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일과 해줘요. 사랑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네. 있죠. 예. 뭐에 이게 관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부들은? 주부들은 사랑? 사랑 또 남편 때문에 아주 그냥 속썩어하는 속상하는 네.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는 편지들을 보면 네. 거의가 그래요. 그러게요. 뭐 여기 가슴을 열면 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그럼요. 저분들. 근데 사실 지금은 베테랑이시지만 처음에 강의 시작하셨을 적에 네네. 그때는 뭐 실수도 좀 하고 그러셨을 그러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기억나는 뭐, 일 없으세요? 그 뭐 후배나 누구 데리고 뭐 어드바이스를 해줘 이런 건 말을 잘하는데 막상요 예. 처음에 이 강단에 딱 서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정말 모든 수백 명이 나 한 사람 쳐다보고 무슨 말 할까 보는데 뭐 드라마에서 대사회에서 연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더라. 네. 야 이거 말 실수하면 안 되고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죠. 더군다나 20, 30대 주부들이 필기할 걸 딱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얘 막 얼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제가 좀 순발력이 있어요. 네. 내가 나를 몸을 풀라고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이러고 이제 뭐 노래 한번 하고 난 또 어떤 데 가면은 조금 그 시골에 가면은 할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냥 제 얼굴 보려고. 네. 그러면 저보다 많이 사신 분한테 무슨 그 앞에서 뭐 인생을 어쩌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겠다. 그런데 고부간의 문제 뭐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괜찮네. 이런 얘기 좀 하다 보면 듣기 싫거든요. 예. 어머님들도 조금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면 듣기 싫. 예. 아 노래나 한 잔하겨 일렁없는 소리 나요. 아 듣기 싫어. 아유 당황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아주 혼났어요. 87년부터 하셨으면 15년째 하시는데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럼. 주부들을 만나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났죠. 그러면 기억에 남는 주부도 계실 테고 기억에 남는 강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편지로 와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예. 안 하겠다. 강의 듣고. 강의 듣고. 아유, 그래. 가정을 살리셨네. 김수미 씨도 네. 그렇게
힘들게 헤쳐나왔고 살겠다. 계속 지금도. 예. 그런 편지 받으면 그러면 보람을 느끼시겠네. 한 가정을 두어 가정을 내가 살려냈구나. 예. 그런 아주 뿌듯함도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또 특별히 애착 갖는 이유가 있어요? 또 강의에?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 그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아, 스스로? 예, 스스로. 예. 뭐 많이는 안 갑니다. 뭐 한 달에 뭐 한 2, 3회 꾸준히 가지만은 이제 그 주제를 구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고 그렇죠. 또 책도 더 읽게 되고. 예. 주부들이 주로 상담을 하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화나 우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해오던가요? 그렇죠. 이제 끝나고 한 10분 동안 질문도 이렇게 받고 예. 그러는데 굉장히 요즘 여성들 솔직하세요. 예. 뭐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자기 문제 기회다 싶었는지 솔직하게 얘기 던져요. 어느 정도까지요? 아, 정말 그 남편하고 뭐 잠자리가 너무 싫다. 그 정도로? 싫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물론 제 입에서는 뭐 네. 근본적인 원인은 있을 거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뭐 전문의 만나봐라. 이렇지만은 이 정도로 얘기해요. 하면은 이제 뭐 수분이 가고. 그분도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나면 네.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좀 시원한 맛이 있겠네.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자기 문제를 던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용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얘기를 이렇게 저기 속에다 쌓아놓으면 묵혀서 썩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거의 뭐 위가 안 좋다. 이게 네. 화병 아닙니까? 화병이죠. 담아놔서 참아가지고. 그게 다 암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니들이 여자 마음을 알아? 이제 그런. 예. 그 정말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의 마음을. 저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그냥 허공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허공에 니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박미선 씨가 살면서 어떨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애들 문제, 이봉훈 씨 문제, 시부모님 문제 이런 거 솔직해져봐요. 오늘 솔직합시다. 오늘 제가 네.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봉훈 씨구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남편 문제도 있고 예. 또 아이 교육 문제, 제 어떤 인생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얽혀갖고 예. 이게 어느 것부터 풀어야 할지 사실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예. 그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내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럼요.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정신과 상담이라는 게 별거 뚜렷한 거 없어요. 가서 그 딱터한테 내 모든 문제를 털어놔요. 네. 예, 풀어놓고 그치, 여기 꽉 거기서 주는 게 무슨 주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네. 그 여자들 뭐 저도 이제 결혼 8년 됐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여자의 마음인데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속상해하는지 100명한테 제가 물어봐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 이럴 때 울고 싶다. 네. 그래서 베스트 3를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자 이럴 때 3위는? 울고 싶다. 3위 시댁에는 갈비 한 상자, 친정에는 과일 한 상자. 이거 울고 싶어져요.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친정에 갈 거는 아예 챙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왜 그런 거죠? 야, 니네 친정에 뭐 그런 게 있냐? 뭐 이런 식의 무시 같은 거. 무시하는 거. 그럴 땐 참 많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친정이 어쨌거나 친정 얘기 남편들이 그렇게 좋게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니? 아우, 이런 말. 치명적이죠. 아니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 어르신이? 네. 그러시면 정말 여기 가슴에 팍팍 와서 꽂힌다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때로는 그런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도 좀 참아주시면 좋은데. 그 얘기만은.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 울고 싶고요. 여자들이 좀 무시당하는 사회였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죠? 요즘은 진짜 여건이 정말 많이 신장해졌는데. 많이 좋아졌죠. 그전에는 왜 택시 타도 운전 기사 양반이 첫 손님이 여자면 막 뭐라 그랬다잖아요. 그지? 예.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제. 사실 또 우리가 이 여성들이 여성상시다. 어쨌든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10년 됐을까. 예, 그래요. 두 번째 볼까요? 네, 2위입니다. 예. 여자가 속상해서 울고 싶을 때.
여자가. 네. 이게 억양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여자가? 하면 감탄이지만 여자가. 이럴 때 이 여자가 많이 해보셨나 봐. 저는 안 해요. 아니 여자가 이게 잘 어울리는데 지금. 아무튼 이게 2위입니다. 네. 근데 무시하는 거. 무시. 요즘도 여자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분 계세요? 없죠. 요새 여성 파워가 세졌어요. 근데 여자가 뒤에는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여자가 어딜 나서. 여자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여자가 뭘 한다고는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보다 저는 엄마 모르잖아.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자식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무시하는 거. 그런 자식이 예편대가 뭐하러 이런 집에 아이가 보고 자라서 그런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남편들이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자기 철을 이렇게 위해줘야지 또 애들한테 또 존경받지. 김수미 씨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아유 당당하신 분인데 설마. 아니요 들은 적 있어요. 남편이? 예, 뭐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예. 예전에 조금 그랬고 이제 남편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말 뜻은 엄마가 뭐 신세대를 아냐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모르지만 기분은 나빠요. 네. 예. 그렇죠. 엄마가 뭘 알아? 이럴 때 딱 기분 나빠요. 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예, 알아. 기분 나쁘잖아요. 예. 예. 기분 나빠요. 학비 주지 말지, 학비 주지 마라. 참. 요즘은 참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자분들, 여성 운전자. 그러면 꼭 아, 여자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는 강성우 씨 가끔 그러시지 네. 않나요? 어떻게 하셨지, 그걸 또?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예. 여자 이럴 때 울고 싶다. 1위입니다. 1위. 뾰로롱. 내 남자에게 낯선 여자의 향기가. 오. 이 바람이지, 바람. 아, 이거는 뭐 남녀 공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럼요. 남자나 여자나. 네. 그죠? 근데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요. 아,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아주 그 심각해요. 그래요. 나이 연령 측으로 보면 아주 심각해요. 그 주부들 중에 그 결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냐는 질문을 하면요. 네.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대요. 아, 이 남자가 안 하겠다. 네, 안 하겠다. 남은 한 명은 안 태어나겠다.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데는. 네. 예. 그만큼 참 남남끼리 만나서 하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죠.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잘 살기가.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부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정말 나는 뒷바라지 잘하고 열심히 살림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놈의 남편이 남자가 왜 그럴까? 큰 남자만 집중적으로 놓고 남편한테 원망을 하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 저 아내한테도 있어요. 이야, 네. 그걸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진짜 훌륭한 진단이에요. 아니 박수 남자만 치는 거지. 아니 박수 치는 분들도 공감하시죠. 예. 지금 들어보시니까. 그래요. 해결을 사실은 본인한테 찾는 게 가장 쉬운 네, 방법.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네. 이따 그 얘기 집중적으로 예. 할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김수미 씨의 특강을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달라져야 다른 네. 사람도 달라진다는 어떤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옛말에 사람 나이 50이면은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늘의 뜻도 땅의 뜻도 알 수 있는 나이다. 물론 요즘에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졌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뭐 단풍도 후두두 떨어지고 선덕선덕 아침 저녁 추워지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한 이런 가을이 오고 그러면 아, 그
고독하지만 그 고독 자체를 또 이렇게 즐겼어요. 적당히. 아, 고독한 대로 음악도 틀고 뭐 한 즐겼어요. 그랬는데 아까 박미선 씨 눈물이 툭 흘리더라 그랬죠? 네. 지금 좋을 때예요. 그래요? 눈물 나올 때요. 네. 그만큼 감정이 있고 여자고 아주 그냥 그 낭만이 있는 나이에요. 50곡에 후두둑 넘어가니까요. 막 후두둑 며칠 전에 비 오면서 쭉 단풍이 떨어지고 추워지니까 덜컹하고 뭐가 툭 가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무서워요. 공포가 와요. 선뜻 무서워요. 이게 한 작년부터 그러는데. 그리고 이 눈물이 나올 때 저도 가을 되면 눈물이 툭 나. 그 눈물까지도 사랑했어요. 참 좋았어요. 공감하시죠? 네. 근데 이게 무서워요. 근데 제 삶을, 내 삶을 이렇게 보면 큰 지금까지 앞으로 큰 무슨 변고가 없는 이상 신장로 보이듯 훤히 보여요. 예. 뭐 빤히 보여요. 그전에는 어제 일도 앞으로 일 모레 일 참 몰랐어요. 신비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여요. 재개봉 영화관에 가서 한번 봤던 영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보는 것 같은 재방송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더군다나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이제 50이 넘으면 우선 신체적으로 폐경기 오죠. 또 모든 몸에서 신체적으로 칼슘 이런 게 출산했죠. 다 빠져나와서 골다공증에다 또 까딱까딱 건망증에다가 모든 게 다 오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에다 남성보다 여자가 우울하고 이런 게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도 있다가 물론 저도 겪었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대로 이렇게 맥 빠진 듯이 큰 솜이 물밴 솜처럼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게 살 수 없죠. 네. 그죠? 그러려면 갑자기 이렇게 바뀌려면 참 힘들어요. 20대 때부터 더 나가서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요 성격이 팔자를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뭐 학식이 많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부로서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그리고 취미가 참 제 얘기지만 저는 참 좋은 취미를 가졌어요. 책 읽는 걸 참 좋아해요. 예. 뭐 차 타고 장거리 갈 때나 집에서나 항상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무슨 잡지가 됐건 신문이 됐건 또 궁금한 뭐 의학책이 있건 항상 책을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여러 가지 상식을 이제 주워 듣게 되고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또 며느리자 또 아내이자 엄마자 엄마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살다 보니까 지지고 먹고 거기서 얻는 이제 경험 뭐 지혜 이런 걸로 이제 뭐 여러분 다 똑같은 삶의 일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성격이 이 팔자를 만드나 근데 다들 이렇게 주위에서 누가 뭐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다 뭐하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뭐했다 보면 참 이렇게 제가 느낀 걸로는 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격이요 내가 모든 나쁜 습관 내 성격이 어떤 줄 알면서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입맛은 고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신 것도 싫어지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이 짜고 매운 게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성격은 내가 급하고 다혈질이고 막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 있고 남편하고도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참 바꾸기 힘들죠. 예, 참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건데 이 성격이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적인 게 40%나 된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 신체적으로 왜 부모가 뭐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식도 좀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면 부모님이 당뇨가 있었냐 의사가 맨 처음 물어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태어나서부터 7살에서 8살 때까지 유년기에 자기가 평생 살아갈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 그래요. 신체는 아직 어리지만 이때 다 형성이, 이때 이 환경이 참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때 한 30%, 나머지 한 30%는 결혼해서 그 고치기 바꾸기 힘든 성격도 결혼해서 달라져요. 참 정말 곱게 자라서 아무 험한 거 안 보고 정말 곱게 자란 아가씨가 어떻게 남편을 조금 성격이 포악하고 나쁜 남편 뭐 폭력을 쓴다 이러면은 악해져요. 그죠? 그거 쥐어 맞고 싫은 소리 듣는데 네 또 때리세요 이럴 분이 어딨어요. 반항하게 되죠. 우리 바뀌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여성분들께 여성 강자라서 들은 게 아니라 남편도요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성격 많이 바뀌어요. 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때문에 저 남자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참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이 평생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자 유전적인 거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러나 나머지 이제 이 어렸을 때 이 환경 이거는 그때는 참 부모님의 이제 사랑이라든가 모든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는 게 모든 게 옳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다니면서 일본에 갔다 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왠지 왜 그런가 했더니 우선은 친절해요. 예, 참 친절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 줄서기 문화가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 예전에 백화점에 가서 오래전인데 백화점에 가서 여기 서울에서는 제가 백화점에 가도 옷을 사도 얼굴이 알려져서 돌아다니다가 한 80%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옷을 줘라 해서 입고 웬만하면 삽니다. 이것저것 안 입어보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뭐 내가 누군지 알까 뭐 어느 매장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한 열대 번을 막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딱 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저기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막 저기서 막 뛰어와요. 오더니 내 손에다가 손 이렇게 하더니 탁 놔주면서 한숨을 쉬어요. 진주 귀걸이 한 짝을 내 손에 딱 놔줘요. 그 매장에 직원이요 직원이.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옷 갈아입다 아마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본 말로 이러는데 아 손님 찾아서 아마 다행입니다. 또 쇼핑 잘하고 가십시오. 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술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제가 느낄 때 참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기한이 지나도 물건이 안 와가지고 다시 전화하려고 하니까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매점 임박합니다 그래 급해가지고 상술인데 떨어질까 해가지고 해고. 그래서 이제 TV 또 보다가 또 채널에 몇 군데 해보자 뭐 했어요. 네 고객님 뭐 간드러져요. 그래서 저기요 제가 얼마 전에 뭘 구입했는데 물건이 안 오는데 혹시 거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아니에요 딴 데 알아봐요. 이건 상술이죠. 상술도 아니죠. 금방 1초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행할 때보다 똑같이 기분 나빠오는 적이 없어요. 택시를 타도 그렇고 택시 타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가요 탁 틀어주고 이래요. 그게 참 그 궁금해가지고 어때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일본이란 나라 문화 정치 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취재하는 르포 작가가 있어요. 유재순 씨라고. 그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오래 살았지만 내가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친절하고 그러냐, 속은 어떠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태어나서요 이제 엄마 아빠하고 말하고 이제 그 대화할 때부터 이 엄마 아빠들 나가서고 뭐 저기고 다도 아레오드레 맛이다 신나세요 감사합니다 신나세요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모든 게 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참 이제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 예로 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저는 유년기 때 우리 아버지 이제 농사꾼이셨는데 항상 제 이마를 만지면서 이 다음에 크게 내린 물이요 크게 내린 물이요 그 이마가 이렇게 넓은가 봐.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 다음에 크게 될 인물인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큰데 서울로나 대처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없는 밭을 팔아서 서울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전 전라도 군산이 고향이에요. 이 애가 막 사투리를 찍찍 쓰고 꼭대기 가자는 막 야 말랭이 가자니 어따게 겁나게 졌네. 이러니까 애들이 막 놀려먹어요. 놀려먹고 상대를 안 해줘요. 아주 왕따 당했죠. 그때 너무 괴로워서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요. 얘네들 촌년이라고 놀려먹어서 나 다시 내려갈라요.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주셨는데 답장을 주셨는데 딱 거기에 아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어? 아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년이라면 아버지 낯들고 새벽 차로 올라갈게요. 근데 사람이 인생에 세 번 운이 있다고 그랬죠. 네.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아버지의 그 답장이에요. 네가 초년인 건 사실이지. 이걸 보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요것들이 놀렸단 말이야. 여지껏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초년이에요. 애들이 놀려먹을 만도 해요. 요상한 사투리 쓰고 이래요. 그때 내가 14살 때 그 아주 14살 때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죠. 나 14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탁 이게 바뀌니까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내 친구가 잉크병을 옛날에 잉크병 갖고 다녔는데 용기가 생기니까 잉크 얘 너네 시골에서는 잉크병 뭐라 그러니? 이런 배짱이 생기니까 어 그거 우리 촌에서 뽕이라 그래요. 애가 좋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서울시 중학교 글짓기 대회 때 아버지와 잉크병 해가지고 글을 써서 장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교내 신문 기자도 하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참 곧 자녀들이 어떤 전환기 때 사춘기 때 요럴 때 참 정말 그 부모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격이 다 형성이 되고 이제 20대 후반 이제 넘어가서 이 제 뭐 방송 생활했던 건 뭐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게 되니까 아시니까 이 아까 이제 결혼의 성격이 이제 바뀐다 이랬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저도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 때 봄, 가을로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결혼 그 자체를 살림이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살림. 그래서 아들, 딸 낳아서 기저귀 폭폭 빨아서 삶아서 맑은 물에 여러분 냉고서 탈탈 털어서 빨래줄을 늘어놓고 냄비 밑에 그냥 싱금치, 시금치 나가지고 고등어 넣고 자글자글 졸여서 그냥 반찬하고 싶고. 요게 좋았어요. 남편이 한 2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했는데 남편이 옛날에 그 옛날에 빨간 스포츠카 뚜껑 없는 거 이거 타고 그 막 그 뭐 누구 가수 여자 가수들 옆에 태우고 방송국 저기 휙 다니고 그래서 아유 저 날라리 저 누구야 이랬어요. 저는 그냥 성실한 사람. 2년 동안 계속 구애를 해가지고 전 남에도 없었는데 어쩌다 또 이제 자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걔 막 술을 막 어떻게 먹이는 바람에 술이 취해서 이제 정신을 잃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그 사람 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침에 이제 어머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을 했어요. 싫다고 그래도 그냥 만났는데
아, 참 이마가 넓어서 마음이 참 넓겠다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많았는데 김수미 씨하고는 결혼 얘기를 한다. 응? 아, 참 뭐 유복자고 외아들이고 손도 귀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때 그 집에 갔더니 아주 그냥 집이 그냥 고대가실처럼 아주 집도 좋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요, 결혼을 당사자보다 큰일 났네. 우리 남편 들으면은 내 에세이는 쓰지만 이런 데서는 안 했는데 에세이에 남편 얘기 막 썼을 때 출판사 불낸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보다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라서 아,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구나 이래서 했어요. 뭐 몇 개월 후에 했어요. 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며칠 됐는데 안 들어와요, 신랑이. 걔 걱정이 돼요. 그때 이제 통행금지 있을 때 어머니 어디 차 몰고 다니는데 파출소에 연락해볼까요?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휴 참 그 예전에 이제 총각 때 한 달이면 그냥 보름 이상 안 들어와서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가 보다. 별일 없다고 자라고. 그러다가 계속 그게 오래 갑디다. 오래 가고 아들도 낳았어요. 낳았는데 정말 저는 정확하고 칼날처럼 아주 모든 약속이고 빈틈없이 살다가 그런 거가 계속 하니까 못 견뎠어요. 도대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어쩌고 가네. 그 외박이라는 자체가 그게 전화도 없고 그런 신뢰성 없는 거에 아주 막 질려 있었어요. 바짝 고민하니까 아들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부르더니 내가 너무 그 우리 어머님이 예전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일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책가방 던지고 나가 놀고 그 유복자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주머니에다 돈만 왕창왕창 넣어줬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다. 지금도 늦지 않다. 너는 화장실에 갔다 버리는 거 말고는 다 저기 하니까 원하는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든 뭐 하든 여기서 그만둬라. 네가 너무 아깝다. 우리 어머니 붙들고 이제 울면서 아니 나 남편 없다고 생각할게요. 살아봅시다 이러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뒤로 그 와중에도 또 딸을 낳았어요. 낳아서 이제 살다가 딸 낳고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가리눕게 지금은 아주 정말 의지가지가 되고 참 지금도 가끔 계속 물어봐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총각 때 만나들 여자들 정리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리하느라고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좀 제일 제가 어디 강의 가든 얘기하든 이제 주부들 그 남편하고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제일 가까운 게 믿을 만한 게 누굽니까?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왜 문제냐? 문제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부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괜찮은데 그 조금 일찍 들어라 그래도 술 먹고 뭐하고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이 이 어렸을 때 이미 다 형성이 돼서 그때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잘못된 점 뻔히 남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 왜 모르겠어요. 이걸 뜯어 고치려고 이 대수술을 하려고 모든 병도요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 약물 치료로만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는데 이 주부들이 답답하니까 이 대수술을 시키려고 그래요. 내 성격에 맞춰서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짓 왜 하냐 이걸 자꾸 고치려고 드니까 안 고쳐지죠.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집에 오면 양말을 벗어서 꼭 두 발자국만 가면 목욕탕인데 방구석에 휙 던져요. 안 해요. 그러다 안 하다가 한 얼마 전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가 이제 양말을 물고 와서 다 뜯어놔서 보여줬어요.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뭐랜 줄 알아요? 이제 안방에 강아지 못 들어오게 하래요. 얼른 더 복잡하지요. 그거 나가라. 그게 내비도 강아지가 물려 20년 만에 양말 목욕탕 갖다 놓은 거 고칩니다. 그것도 강아지 때문에.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예전에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내버려 두니까 뭐 사실이요 어떻게 크게 보면 뭐 남편 좀 그때 지나고 보니까 안 들어오고 이런다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의 도덕성 신뢰감 때문에 속이 상한 거지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사람의 자체를 놓고 분석을 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이건 나쁘고 아주 그 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다.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집에 오면 외롭고 나가면 친구가 있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결혼했지만 이제 집에 갖다 놨으니까 안심이 되고 여지껏 놀던 물에서 아직 그 발을 빼기 철이 없구나. 그때 전 30대 때 생각을 했어요. 철들겠겠지 설마. 그때 설마가 됐어요. 저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지만 지금 그 여러분들 그 남편의 문제 있는 점 예를 들어서 정말 폭력을 쓴다든가 차 때린다든가 이렇게 나쁜 거는요 아주 그것도 병이에요. 습관이 아니고 이건 병이에요. 때린다든가 무슨 도박을 한다든가 아주 정말 그 어쩌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큰 마음으로 이 남편도 감정 있고 한 여자의 주인이지만 예쁜 여자 좋은 여자 있으면 사랑하고 싶고 좋아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 여자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다만 남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 원인을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술을 먹을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나 때문일까 그리고 술도요 건강이 허락해야 어느 정도 먹죠. 이 본인이 알아요. 어디가 안 좋다 술 안 좋다 그러면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거 슬슬 고쳐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조금씩 변해보세요. 본인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 남편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맞춰가도록 여자가 사실 우리 여성들은 아이 출산하는 그 조건이 있지만 남성은 평생 벌어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남자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뭐 지가 어떤지 안 그래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이다 나를 뭐 어떻게 해주기 바라지 말고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참 좀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 보면 추위에 털털 떨고 있는 사람은 뭐 500원짜리 동전이고 1,000원짜리고 어디 지하도 해서 놓고 가게 되죠. 참 불쌍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불쌍하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무리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여자는 이 모성애라든가 모든 본능이 남성보다 조금 위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사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포옹해주면은 이해를 해주면은 심각하고 괴로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빡빡한 기계가 윤활유를 자주 좀 쳐주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40개 넘고 이제 50 이렇게 돌아오면요 남자도 이제 점점 춥고 외롭고 점점 아내한테 오지 말라 그래도 천히 집으로 들어오고 아내 말 듣게 되고 이 남자 남편들이 이 부인 말 잘 안 들어요. 옳은 말인데 100번 옳은 말인데 안 들어요. 뭐 이래 안 들어요. 근데 듣게 돼요. 어디 뭐 투자를 안 되거나 뭐 안 되거나 예전에는 당신 뭘 한다 그쪽으로 해 내비도 이러는데 점점 이렇게 듣게 되고 남편도 슬슬 부인 쪽으로 맞춰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서 이제 좋은 황혼기를 맞아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나이가 특히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이 훨씬 넘게 되면 그동안에 자녀들 키우느라고 특히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대학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해요. 오직 대학. 근데 다행히 이제 아이가 하나 둘이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한숨 훅 나요. 아유 이제 할 일 했구나. 그다음 어느 날 이제 딱 거울을 보면 어머
어제 그제까지도 없었던 주름이 이게 눈 밑에 쑥쑥 줄줄 생기고 어머 이런데 흰머리가 뽀적뽀적. 그동안에는 제대로 거울도 안 봤단 얘기예요. 어저께 난 거 아니야. 벌써 얼마 전에 났어. 인제서 이제 맘 놓고 더 거울 생겨요. 그리고 슬슬 어디가 이제 아파와요. 두통도 생기고 깜빡깜빡 건방증도 생기고 뭐 이래요.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그 나이 되면은 남자들은 사회에서 일 극소수 빼놓고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남자는 진짜 남자가 멋있을 때는 40대 초후반부터 50대 초반 그때 중후해지고 살짝살짝 나는 흰머리 옷을 입어도 그때 품위가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뭐 얻은 연륜 이럴 때 남자는 참 멋있어져요. 근데 나는 여자는 이렇게 돼요. 이러고 허무해져요. 야 이거 내가 뭐 했지? 뭐 제대로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 위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왜소해져요. 그 아이들 이제 머리 컸다고 짐으로 대학 간 줄 알고 대학 가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아주 그냥 뭐 최고야. 나 대학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그 아들이 무슨 보물단지처럼 모든 집안의 행사고 뭐 그 아이 위주예요. 뭐 생일도 안 해. 대학 들어가면 해. 뭣도 안 해. 뭐 다 오직. 그러라니까 맞음 요즘 애들은 지가 뭐 이 집안의 최고인 줄 알아. 뭐 아버지 엄마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불쑥불쑥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무슨 뭐 엄마가 뭐라 해. 이게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뭐? 이게 좀 이게 기가 막혀. 뭐 이게 탁 당하고 그래서 슬퍼져요. 회사가 참 슬퍼지고 남편은 이렇게 이 외로워요.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쇼핑 조금 하고 이래도 그게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시려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러다가 보면은 삶이 재미가 없고 이게 자꾸 이렇게 다운돼서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요. 저처럼 바쁘게 일하고 뭐 참 그런데도 제가 쉰 조금 넘어가지고 막 극도로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시달렸어요. 이 우울증이요 어디가 뭐 이렇게 어디 한 군데 뭐 두통이라든가 뭐 어디 위라든가 어디가 아파서 뭐 수라든가 약물로 치유하는 게 낫지 이 정신적으로 이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 매사가 이게 살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귀찮아요. 아주 지겨워. 모든 게 만사 귀찮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든 게 맥이 없으니까 뭐 밥맛도 없고 뭐 이러고 모든 게 그냥 그 친구 막 혼자만 이래요. 이게 안 되겠다. 사실 뭐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해봤지만 그냥 약 몇 알 줘요. 먹어도 그냥 약간 그냥 한 10분 마음이 조금 편한 근본적인 거는 이 완쾌가 잘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자기하고 싸움을 오랜 끝에 이제 여행을 물론 좋아하지만 배낭 하나 탁 메고 저 같은 경우에 이 낯선 데로 막 이 시골 이런 데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전 저 무주구천동에 그때 장마는 아주 초가 있어요. 지금도 군불 때인데 제가 인생에서 행복해서 울어본 적이 한두 번 딱 한두 번 있었는데 아이 낳았을 때 하고 또 한 번은 나이 들어서 울어본 거는 그 시골집에 자고 일어나면서 문을 탁 열었더니 눈이 막 방 안으로 오는데 부엌에 가니까 그냥 가마솥에 밤새 물이 잘잘잘 끓어요. 커피 한 잔 타고 이렇게 마루에 탁 앉았는데 눈물이 쿡 쏟아지면서 엄마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자연이 주는 거. 네. 인간한테는 행복해서 어떤 재물이나 뭐 비싼 보석이나 이런 거 내가 껴서 어머 너무 행복해 이러고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자연이 주는 것 때문에 참 울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내 시간을 갖고 여행을 좀 가. 근데 주부님들이 혼자 가는 여행이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이게 남편하고 같이 주로 이 산행을 자연을 많이 보면은 이렇게 가서 산에 가서 봄 여름에 이렇게 그 이름 모를 야생화 같은 거 이렇게 퐁퐁 터인
펴 있는 거 보면은 신비로워요. 그리고 막 이 마음이 그 비 온 뒤에 막 솟는 그 죽순처럼 싱싱해져요. 그게 남편하고 같이 가도 내가 생각은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같이 보더라도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자연하고 많이 더불어 보세요. 자연하고 많이 저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기 쓰는 주부들이 거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아마 내 방이 없죠. 내 공간이 남편하고 늘 안방 같이 쓰고 근데 이 식탁도 좋아요. 식탁을 내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런 예쁜 꽃 좀 놓고 음악을 늘 틀으면 아무도 없을 때 오늘부터라도 일기라는 게 꼭 밤에 쓰는 게 아니라 낮이고 언제고 항상 내 감정을 한번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유시아 시인의 시 속에 글귀 속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게 있어요. 삶의 참 공간인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 일기장을 보면은 아유 그때 이때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남편 흉도 좋아요. 막 다 쓰고 아이들한테 섭섭했던 거 누구와 했던 거 뭐 했던 거 뭐 그럼 누가 아유 난 문장력이 어딨어요. 저는 그냥 아이고 어저께도 그 일기 썼어요. 아이고 참 오늘 굴철이구나. 굴 먹는 굴. 내일 굴 사다가 어리굴젓 좀 담아야 되겠구나.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담아야 되겠구나. 잊어버릴까 봐. 그냥 그거 딱 쓰고 이제 말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글 쓰다 보면은 어떤 날 휴일이라 가지고 글빨이 좋은 날은 막 대학로도 한 권도 써요. 아, 신나가지고 막 써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막 써요. 쓰고 한 달 후에 보면은 아 이때 내가 이랬구나. 1년 후에 보면 어머나 내가 이랬구나. 10년 후에 봐요. 저는 막 20몇 살 때 일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들 운동들은 다 하시죠. 뭐 운동들은 다 하시기 때문에 운동은 건너뛰지만은 항상 걷는 거. 왜냐하면 한 40대 후반 쪽으로는 무리한 운동은 안 된대요. 예, 걷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훨씬 넘으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안 쓰고 아끼고 집장만 하고 열심히들 사셨어요. 한 일부분 거의 남편하고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나를 위해서 조금은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위해 한 투자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볼 때 내 거, 내 생일. 예전에 엄마들은요, 당신 생일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미역국이나 끓여서 먹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세대는 안 그런데 자기 생일을 안 차려 먹어요. 그런데 그래 봐요. 아들이 결혼해서 저는 꼭 제 생일을 완벽하게 아주 거하게 친구들 초대해서 잘 먹고 아이들한테도 언제가 내 생일이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주입을시 얘들이 얼어가지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딱 해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만약 결혼하면 아마 한 달 전부터 엄마 생일을 촉각을 세우고 돈도 모으고 그러면 자기 와이프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값을 아들 자녀한테도 내 값, 내 밥그릇은 내가 찾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내 생일 뭐 얼마나 인생에서 내 생일만큼 이 참 이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축하해 줄 날이 내가 나를 축하해 줄 날이 이 세상에 나온 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날 얼마나 그래야지 남편도 저기 아유 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건너뛰어 뭐 이러지 말고 거하게 이렇게 축하해 주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어떤 사람은 아유 이 다음에 늘 그래요. 옷을 사고 뭐라고 70, 80 돼 가지고 비싼 옷 고쳐봐요. 저리 굽어가지고 옷이 무거울 거야. 걸치는 것도 조차 무거워요. 그 사실 20,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뭐 아무거나 걸쳐도 그냥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옷을 입어도 조금 품 있게 어떻게 하면 품이 있게 살 것인가. 물론 입는 거칠에 외향적인 걸로만 품위가 있을 수가 없죠. 없지만은 이제는 조금 내 거 챙기면서 옷도 조금 좋은 걸로 입고 그리고 베풀고
여지껏은 정말 누구 결혼식인데 참 얼마 축의금 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뺏겼어요.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은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베풀고 경주사에도 자주 가시면서 쑥 하고 그리고 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할 나이에요. 이 친구가. 그렇죠? 저는 이 친구를 항상 김치맛하고 비교를 하면 새로 생긴 김치는 겉절이 같아요. 상큼하니 금방 묻혀가지고 그냥 입맛이 확 돌죠. 근데 오래된 친구는 그냥 정월달에 그냥 묵은 김치 그냥 독에서 푹 꺼내가지고 먹는 그냥 톡 쏘고 듬직한 맛. 그래서 서양 속담에 포도주하고 벗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참 중요해요. 또 겉절이 같은 친구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20대, 30대부터 쭉 이 친구 관리도요. 쭉 나한테 달렸어요. 우리 흔히 여자들은 다른 것도 아니야. 이 말 때문에 시비가 있어갖고 꼭 헤어지게 돼. 딴 거 아니야. 말 때문에. 그래 삼자 대면에 안 했어. 해봐. 뭐해. 이러다 또 이게 또 깨져요. 응? 항상 이 친구 관리. 우리 뭐 전화번호 다 많이 있지만 외우고 딱 걸 수 있는 게 그 많은 게 한 5명 우리 집 빼고. 그렇죠. 그 이상은 못 써요. 그리고 항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들 등한시하게 돼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조금 멀리, 거기는 또 체면체리 하느라고 해주세요. 근데 가장 소중한 거는 멀리는 멀리보다, 말 그대로 멀리예요. 자주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지금 현재의 내 친구, 따뜻하게. 친구 참 중요해요. 친구 관리하면서 일기 꼭 쓰면서 남편, 지금 여지껏 살아온 거, 이 자체, 이거 대수술 대비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체를 놓고 약물로 살살살 나를 바꿔가면서 내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 영양구이할 때 슬슬 가면서 익죠. 슬슬 익히세요. 익히세요. 익히면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참 그래, 잘 살았다, 행복하다, 참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지금 갓 그 자녀가 어린 그 20대 후반의 주부들 아까 얘기했죠. 성격.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우리가 꼭 누굴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이 말로도 누구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너무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은 이 대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살면서 절대 이 자식 기르는 사람 흔히 남의 자식 잘못된 거 함부로 말 못하죠. 내 자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품위 있게 살려면 우선은 특히 여자들 이 말 조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맞아 하시는데 예, 이 말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참 추워도 단풍잎이 바람에 착 날려도 덜컥 무서워도 어떤 우리가 종교를 신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듯이 이렇게 다 믿으면서 조금 용서하면서 지금은 용서할 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강의가 어떻습니까? 예. 네. 아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외로워하셨나? 남자들이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네. 너무나 마음에 그래. 큰 위로가 됐던 예. 말씀드리시지 그래요. 않았나 싶습니다. 뭐 혹시 속상한 예. 일이 있어도 남편을 탓하기 앞서서 네. 먼저 주부들이 고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죠? 네, 오세요. 저희 네.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네. 더 오셔서 저희 같은 명 예. 강의는 주부들만 듣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들어야 되는 거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맞아. 배운 것도 많고 공감을 많이 예. 했어요. 녹화하셨다가 예. 한번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